오늘은 CDO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DO는 이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약자고요. 이거랑 유사한 게 이제 CMO라고 있는데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이 둘의 차이는 CDO는 이제 CMO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 풀을 가지고 보다 고객화된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CDO는 그 모기지 풀에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기본 자산으로 해서 보다 고객화된 증권을 만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그 바탕이 되는 풀에 모기지 채권만 들어가 있으면 CMO가 되고 바탕이 되는 풀에 일반적인 채권이 들어가 있으면 CDO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CDO, CMO가 어떻게 고객화된 증권이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요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CDO는 보통 요 같은 시니어, 메자닌 또는 에쿼티라는 세 종류의 또는 그 이상의 트란쉐라고 그래가지고요.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처럼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채권 풀에 원 빌리언 달러만큼의 채권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시니어 등급의 400 400 밀리언 달러를 포함시키고 맷자닌 등급의 300 밀리언 만큼의 등급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에쿼티 등급으로 한다 하게 되면 이게 전부 이제 합쳐서 1 빌리언 등급이 되겠죠. 그럴 이 트란쉐란 말은 이제 불란서 말인데요. 이 각각 등급에 따라서 시니어 등급은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 이자 지급이 되는 등급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일 이자를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시니어고요. 우선적으로 시니어 등급에 이자를 지급한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메자닌 등급으로 가는 겁니다. 이 메츠라는 말이 이제 그뭐 오페라나 뮤지컬 그 좌석에 보면 메츠 등급이 있죠. 그러니까 이 중간이라는 이탈리아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기에 먼저 이자를 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메자닌 등급의 이자를 지급을 한다.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에쿼티 등급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그원 빌리언만큼의 총그 원금에서 10% 이자가 거쳤다 그러면 이제 100 밀리언이 거친 거죠. 100 밀리언 이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6%의 이자를 준다. 그러면은 이 6%에 해당하는 이자는 그 전체 원금 400 밀리언의 6%니까 24 밀리언일 겁니다. 그러니까 100 밀리언의 이자가 있는 중에 그중에 24 밀리언은 우선적으로 시니어 등급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시니어 트란쉐에 지급을 하고 100 밀리언 이자가 거쳤으면 24, 그러니까 6%, 400 밀리언의 6%의 24 밀리언 이자를 먼저 지급을 하고, 그래도 이자가 남으면 100 밀리언에서 24를 빼면 76, 76 밀리언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이자 중에서 메자닌 등급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자닌 등급에 7%의 이자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 원금이 300 밀리언이니까 21 밀리언만큼의 이자를 여기다 지급을 하고 여기 24 밀리언 6%의 400 밀리언의 6%니까 24 밀리언 지급을 하고 21 밀리언 지급을 하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죠? 45가 되죠. 45 밀리언. 45 밀리언을 지급하고도 전체적으로 이자가 100 밀리언이 거치면 55 밀리언만큼은 이 에쿼티 등급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에쿼티 등급의 수익률은 55 밀리언 나누기 어떻게 돼요?
300밀리언 원금에 대한 55밀리언 이자를 가지고 55밀리언을 가져가니까 55밀리언 나누기 300밀리언 하면 16.5%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자를 여기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55 나누기 300만큼에 해당하는 16.5%의 이자를 가져가고, 여기는 맷자니는 7%고 시니어는 6%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100밀리언의 10%에 해당, 아 저기 1빌리언의 10%에 해당하는 100밀리언이 거쳤을 때의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야, 이 에쿼티 등급이 굉장히 높은 고수익이니까 전부 이 에쿼티 등급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사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게요. 반드시 고위험은 뭐가 따라가요? 아, 고수익은 고위험이 따라가죠. 만약에 10%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안 좋아져서 1빌리언에 10% 이자가 다안 거치고, 그것의 반에 해당하는 50밀리언만 거쳤다. 그렇게 가정할 경우는 50밀리언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니어 등급에 24밀리언, 24밀리언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50밀리언 중에 남은 돈이 있으면 메자닌의 등급, 저기 메자닌 등급에 해당하는 곳으로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 지급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21 지급하고, 그럼 45가 되죠. 전체적으로 50 중에서 45를 지급하면 남는 게 5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는 16.5가 아니라 5 million 나누기 300 million 해서 어떻게 됩니까? 2%도 안 되는, 2%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에쿼티 등급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뭐였죠? 50 million 이자가 거쳤을 경우는 2%도 안 되는 수익률을 에쿼티에서 내게 되는 거죠. 아까 100 million이 다 거쳤을 때는 이게 5가 아니라 55이었죠. 그래서 2%가 아니라 뭐였어요? 16.5%. 그죠? 16.5%의 수익이 났지만 100 밀리언 중에 반에 해당하는 50 밀리언이 거쳤을 때는 2%도 안 되는, 2%도 안 되는 수익이 나게 되더라. 그래서 고위험, 이 에쿼티 등급은 고위험, 고수익 증권이 되는 겁니다. 통상 이제 펜션이나 보험회사처럼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는 이 시니어 등급 증권을 갖게 되고요. 이 에쿼티 등급은 이런 CDO, CMO를 만든 투자 은행들이 통상 이 에쿼티 등급을 갖게 되죠. 만약에 50 밀리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뭐24 밀리언이 거쳤다. 그럴 경우는 시니어 등급은 24 밀리언을 우선적으로 받지만 이번에는 메자닌 등급까지 이자를 하나도 못 얻게 되는 거죠. 에쿼티 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그 금융 위기로 인해서 시니어 등급, 에쿼티 등급은 물론이고 메자닌 시니어 등급까지도 CDO 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경우는 이 CDO의 기초 자산이 서프라임 모기지로 모기지에 대출해준 대출 채권을 중심으로 이 CDO를 만들었을 경우는 이 에쿼티 등급은 물론이고 이 시니어 등급까지도 영어로 표현하면 와이프아웃. 완전히 이 증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수익을 하나도 못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